와, 이러다 보니까 이병헌 씨 보니까 K본부에서 공채 데뷔를 합니다. 91년도에요. 와. 그때 경쟁률이 어떻게 되죠? 그때가 100대 1 정도라고 해요. 와. 아, 그때 100대 1이에요? 근데 100대 1인데 이병헌 씨가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줬던 결정적인 장기가 있습니다. 장기요? 네, 장기. 장기? 어떤 걸 것 같아요? 이분이 약간 개그 욕심이 있어요.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해. 아, 그러면 진짜 코에 여기 혀로 코 끝. 뭐 이런 거. 구멍에다가 뭐 500원짜리 느낌 막 이런 거 되게 500원짜리 느낌. 예. 아, 좀 비슷한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보세요. 뭐야? 오! 아, 눈 날아가는 거. 아, 이경규 씨 눈알 돌리기. 이경규 씨. 이걸로 이걸 잘해요? 100대 1 오디션을 뚫고 들어갔어요. 아, 진짜로요? 네, 진짜로요. 그걸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렇죠. 플러스 된 거. 근데 그 당시에 왜냐면 이게 획기적이었는데 배우로 들어가서 이런 개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91년도가 탤런트를 그 시험으로 공채를 엄청 많이 뽑았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개그맨 되기 전에 91년도에 각 방송사의 탤런트 시험을 다 보러 갔어요. 같은 시험 보신 거네요, 여러분. 같이. 그쵸? 이병헌 씨랑 같이 오늘 그쵸? 처음 알았어요. 그럼. 같이 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몇 번 김한석 하겠습니다. 됐어 나가. 예, 대표.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진짜 제가 그때는 그게 섭섭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네. 이병헌 씨가 왔으면 제가 눈에 보였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이병헌 씨를 본 게 이병헌이 동생 은희가 있어요. 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역을 했단 말이야. 아역을 할 때 같이 드라마를 같이 했는데 이은희 씨도 원래 드라마를 했었어요? 아역 드라마 아역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걔를 데리고 다녔어. 그런데 은희네 집 동네로 간 거야. 와서 커피 한잔 하세요. 어머니가 그래서 지회를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애가 이러면서 웃고 있는데 이빨이 너무 고른 거야. 맞아, 건치. 이빨이 정말 이뻤어. 근데 어머, 쟤는 누구요? 그랬더니 아유, 은희 오빠예요. 야, 쟤가 배우 해야 돼요. 아, 알아보셨구나. 그때, 사진만 보고도. 그런데 이제 데뷔작을 내가 3년을 같이 했다. 그 당시에 고만고만고만 이제 대학생 애들 얘기니까 그 당시에 이제 거기 나왔던 커플들이 처음 다 지금 이름이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유명하죠. 네. 그래서 청춘스타 반열에 한 번에 다 오른 작품이죠. 그 당시에 내가 기억으로는 병헌이가 임창정이를 매니저 있었어요. 데리고 다녔어요. 임창정이 임창정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임창정이요? 네, 창정이 매니저 한다고 같이 다녔었어요. 임창정이를 같이 와갖고 선생님에서 제 매니저 한다고 인사를 시켜서 가서 하려고 그래요?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임창정이야. 그래서 거기서 그때 소개받았어요. 이병헌 씨?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왜냐면 그때 청춘 드라마가 뭐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이후로부터 해갖고 되게 활성화될 때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LP를 OST를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진짜? 제가. 그래요? 우와. 네, 이때 와. 딱 보면 나도 못 봤는데. 네네네. 이게 딱 보면 기억. 봐봐. 대박. 이게 지금 사진이 있어요. 또 이병헌 씨 모습까지. 네네. 아, 이분들이 이제 주연 배우. 이게 이병헌 씨도 있고. 이게 OST. 네네. OST죠. 한두 번도 아닌데 그대를 만날 때면 이거 하면서 저희 죄송한데 좀 무슨 노래인지 장미의 미소. 장미의 미소가 이게 또 가요 투텐으로 치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닌데 그다음 나랑 노래 비슷해요. 나 잘해. 장난이잖아요. 에이 참 진짜. 저기가 지금 섬이에요. 무슨 네네. 인천에 있는 섬으로 촬영을 가가지고서는 몇박 며칠을 촬영을 쫙 했는데 저기서 아마 여자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왜요? 촬영을 못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인천 지금 이 장면 네네. 여기가 여기가 그래서 뒷모습이야. 에피판이 있지만 여기서 싸움이 나서 그 당시엔 기사도 안 난 거잖아요. 뭔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주제는 병헌이 때문에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아직은 그 사건은 미궁 속에 대충은 알지 나도. 근데